차는 혼다 오디세이입니다. 아까 그 써놨다 그 양반은 네. 우리나라에 있는 아르기 회사 제일 다 알아보신 분이야. 나 마지막 우리 거는 다 알아봤어. 근데 그게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 환불 받은 다 환불 받아 가지고. 아, 그것도 또 성격 대단하신 분이. 대단하신. 네. 다 환불 받고 한 달 45일 참으면서 환불 받고. 아, 거기 예를 들어. 예. 저는 사실 그거 처음 해봤어요. 근데 이제 사장님 얘기 듣고 또 뭐 역류 방지기인가 역류 업적인가 또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 그분은 모든 와류기 업체를 다 까더라고. 그래서 자기네랑 공부한 다음에 차 소유주가 직접 제작을 해서 다르라고요 그 사람은. 근데 보다가 아 좀 그 사람이 더 사기를 내가 안 봤는데 말도 안 되더라고. 나도 봐봤거든. 그러니까 으르렁 터보는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여러 개를 다르니까. 그렇죠. 거기는 이제 90km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장님 거 보고 그런 게 없냐 전 구간에서 다 그렇죠. 효과 있다. 효과를 봐야지. 거기서 끝났죠. 그 와류기 그 역류기 역류 방지기인가 그 사람만 그 사람도 사장님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전단에 하나 끝단에 하나 딱 두 개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. 그렇지 맞아요. 그래서 그게,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사장님이 말하는 거랑 이 공통된 게 있으니까 사장님께 더 신뢰가 가는 거지.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. 최소한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니까. 그러니까 말이야. 또 으르렁 터보도 뭐 박병현 영장도 얘기하지만 저항은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달아버리잖아요. 네다섯 그렇죠. 개를 달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90 넘기면 성능이 안 나오죠. 거기는 이제 그 대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자. 우리는 고속에서는 효과 없으니까. 일단은 좀 기대는 되시죠? 아, 엄청 기대되죠. 아, 기대고 있습니다. 너무 또 큰 기대는 실망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음 진동. 있긴 있는데 RPM이 더 내려간 것 같아요. RPM 좀 더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연비 악기가 세 개면서 RPM 엄청 낮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시동이 꺼져버린 현상이 나오는 거야. 근데 저희들이 시동도 안 꺼지니까. 이거 내부도 괜찮네. 인테리어도 괜찮네. 아 근데 단순하고 네. 크게 불편한 건 없고 그러니까 네. 괜찮네요. 히터 안 틀어도 되죠. 네. 네. 히터 틀 날씨는 아닌 것 같아. 아 그리고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장난하게 파헤치지 마십시오. 아까 쭉 뒷지나 잠깐 밟아 보세요. 아 여기서 네. 소대로 밟아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조심스럽게 밟게 되네. 네, 평상시에 하시는 대로 하세요. 이렇게 신호 걸리면 떼셔버려야 되고 한참 멀리 그죠? 아 일단은 이거 탄력 주행 이게 대박이네. 이거 일단 첫 느낌 탄력 주행. 그러니까. 그래서 속도 무조건 죽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잡아야 되는데. 차가 이렇게 무거운데 이게 타력 주행이 안 돼요. 아, 이 차가. 네. 오히려 큰 차일수록 더 잘 돼야 되는데. 더 잘 돼야 되니까. 그러니까 네. 그것도 뭐 미션에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. 근데 안 될 때가 많아요. 와. 이것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연비는 엄청 아낍니다. 그렇죠. 네. 네, 한번 이거 한번 연비 한번 볼까요? 네, 그러세요.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리셋 해가지고 나온 거죠? 그러니까 시동 걸고 3.8인 그러니까. 거예요. 네, 지금. 네. 평상시에 여기 다니던 길이 있으시니까 그 연비는 잘 하실 거잖아요. 시내 다니면은 어느 정도 나오는 지금 아실까? 이제 천천히 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차들 다 지나간 다음에 가면 그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. 스트레스예요. 연비 운전 맞아요. 하느냐고. 아 이거 조금 느낌 좀 특이한데요. 그렇죠. RPM 지금 한번 탁 튀었어야 되는데 킥다운 한번 봐야 되는데 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엄청 부드러웠어요. 그렇죠. 네.
그 단차가 짧아져요. 네, 네, 진짜. 네. 큰 폭으로 툭 떨어졌다 생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네, 그게 진짜. 없어져요. 그렇죠. 지금 저희 제품 장착하시기 처음에 나오는 증상들 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. 제가 요거 진짜 제 차지만은 평상시보다 더 디테일하게 좀 느껴보려고 아마 RPM도 보고 별의별 거 다 확인했거든요. 그렇죠. 일부러 확인하고 오시는 것도 예. 좋아요. 맞습니다. 그래야지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으니까. 지금도 굳이 밟을 필요 없으세요. 저기 멀리 좀 신호 걸렸잖아요. 아니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그냥 가네. 그러니까 그전 습관대로 하지 마시라고. 어차피 지금 다른 차는 밟고 있을 거고 쌍이 안 밟고 계시고 그러니까요. 똑같이 가잖아요. 아 이거 유튜브에서 보던 거랑 다른데요? 보세요. 충분히 이렇게 가는데 굳이 밟을 필요가 없죠. 아 전에는 안 갔었으니까. 브레이크 밟으셔야 돼. 네. 도발도 버려 달력이 지금. 발만 떼셔도 연비는 엄청 아끼니라. 스타트도 내리막이지만 저희들은 운전이 네. 그 박스를 안 밟으셔도 돼요. 지그시만 밟으셔도 충분히 토크가 나옵니다. 계속 직진하셔가지고 반대편길 오르막이니까 오르막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돌아올 때요? 예. 아 여기는 그 광주가 아니라서 이 고가 타고 이런 거는 없네요. 없죠. 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. 제가 이제 사는 지역에서 그거 하려면은 3천 가더라고. 3천 그렇죠. 가야지. 3천 가야 돼요. 60 정도에서 이제 그쪽 가요. 예, 같이 타죠. 유턴에서 오시면. 아 맞아요. 3천 이상 써야 됩니다. 앞에. 아, 이럴 때 예. 킥다운 할 때 진짜 느낌이 부드럽네. 순간 가속할 때도 힘이 제대로 다 받아져요. 저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. 네. 항상 발을 떼셔야 돼 이제. 밟으실 필요가 없어. 진짜 그게 이게 습관이 저도 연비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2차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죠. 무조건 지금 밟아야지 가는 예. 건데. 예. 그 전에 이제 그만큼 차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고 RPM을 쓰면은 그래도 배기량이 있으니까 그렇죠. 나가요. 치고는 나가지. 네. 그렇지.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많이 밟아야 되고. 그렇지. 엑셀을 많이 밟아야 되죠. 네. 지금 엑셀 그 발만 대고 계실 거예요 아마. 거의 지금 그렇게 네, 하고 그렇죠.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. 코스트로 운행하시면 엑셀을 깊게 밟을 필요가 없어요. 발만 대고 있습니다. 발만. 아 지금 집에 갈 때 너무 기대돼요. 어차피 크루즈로 똑같이 갈 건데 이제 크루즈로 가면 본인이 잘 느끼는 체감은 잘 못하겠지. 하지만 그쵸? 연비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연비에서. 변화는 있겠죠. 네네. 에. 항상 발은 미리 이렇게 떼셔야 돼. 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떼야 되는데요. 그렇죠. 네. 좋네요. 운전 할 맛 난다니까요. 장착하고 나면 진짜 운전 할 맛 나요. 연비도 팔 나오네 지금. 그러니까요. 네. 이제 오르막 올라가 봐야 좀 떨어지는데. 그리고 가다서다 네. 많이 하고 하면 네. 조금씩 떨어져. 떨어져요. 네. 제가 짧은 구간 이렇게 하면은 진짜 5, 6km 나오고요. 네.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좀 간다 그러면 이제 7. 네. 오늘은 8은 나오겠는데? 지금 이 거리는? 8. 그, 거리가 이제 7.7km 아니야 연료가 7.7이구나 아니 맞아요 이거 7.7km 퍼 리터니까 아 이 지그시 밟는다는 느낌을 그렇죠. 알겠네요 네.
전에는 이렇게 힘 받으려면은 좀 꾹 더 밟았어야 그렇죠. 되는데 더 밟으셔야 돼. 이건 그냥 밟만 네. 그러니까 그 밟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냥 힘을 그대로 받아 버리잖아. 그죠? 야. 보세요. 원주에서 여기까지 잘 오셨죠? 아, 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집 사람이 무서워 가지고 다들 무서워해요. 남자들은. 제가 올 때 이제 올 때 그러니까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운전하면 이렇게 졸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맞아요. 장거리를 잘 못하는데 오늘은 뭐 전혀 졸리지 않고 기대감에 너무 신나가지고 어저께 이제 저녁에 뭐 일하고 한 잠 한 4-5시간 네. 그렇게 자고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해요 지금.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차 승용차 한 대 있는 거 그건 요거보다 이제 1년 더 나중에 샀는데 더 새 차죠. 근데 그 차도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허락을 안 네. 합니다. 여자들은 잘 몰라요 사실. 그렇죠. 네,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어 진짜. 네. 차는 굴러면 가면 되고 네, 맞아요. 그 차 사고도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. 있는 차를 팔고 왜 그 차를 왜 사냐.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간다고 이게.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나와요. 아 그러네요. 나오네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울기가 엄청 별로 안 되는 거예요. 내리막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내리막인데 이렇게 속도가 안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이거 따로 구입하신 거죠? 아 이게 이제 그 반제율주행 이거 손도 안 되고 발도 안 되고 저중으로 자동으로 가시는 얼마 주고 하셨어요? 이거는 이제 튜닝 그러니까 제가 했거든요. 예, 아 본인이시죠? 그러니까 이거 장비 사고 프로그램 세팅하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저는 이거 45만원 정도. 별로 안 오는데? 근데 이게 이제 구형이고 신형은 한 200만원 정도 줘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, 근데 저는 이제 딱 성능이 구형만 사도 되겠다 싶은 성능이어서 네. 근데 올 때 이거 하고 왔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여기서 간식 먹고 핸들 안 잡아도 돼요? 안 잡아도 발도 안 하고 네. 그러니까 테슬라 이거 사야 되는데 테슬라 이거 국산차는 더 호환이 잘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. 지금 KA 타고시잖아요. 네. 그런 거 더 호환 잘 돼요. 오.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엄청 만족해요 이거는. 테슬라 오토파일럿하고 아주 흡사한 장치예요. 아, 네. 근데도 45만이 엄청 제일 많은 건데 이제 똑같아요. 이제 그 현대 HDA2 있잖아요. 네. 깜빡이 넣으면 차선 변경해주고 그렇죠. 그런 것도 다 돼요. 네. 완벽하네요.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에서는 완벽합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지방도에서도 저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타는데 거기서도 일정 속도 국산차는 사실 시내에서도 되는데 요 차는 안 돼요. 그래서 요 차는 70km 이상에서만 작동하고 국산차는 이렇게 신호도 다 알아서 잡아주는 기능도 있어요.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그 세팅을 막 바꿔요. 코딩을 해가지고 아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괜찮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~ 네.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프로그램을 조금은 저도 하나도 몰랐는데 프로그램도 조금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게 조금 한두 달 걸렸어요. 근데 또 막상 해놓으니까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. 그냥 잘 되는데 뭘 또 바꾸고 그래? 그냥 계속 쓰면 되지. 이거 참 유용하네요 이거. 네 아주 좋아요. 네. 사무실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제. 아 제가 좋은 정보 제가 얻어갑니다 오늘. 아 저는 제 차가 자율주행이 안 돼서 불편하더라고. 아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해요. 근데 그 핸들 움직여주는 거는 하나요? 아니요 아니요. 아예 그 안 돼요 차선. 아니 다 되죠 되는데. 그거면 돼요. 그 핸들을 모터가 달려 있어야 돼. 이리로 가요. 네 여기서 우회전. 아 아무튼 고맙습니다. 야. 어우 진짜 이거 집에 갈 때 너무 기대됩니다. 그렇죠. 이제 기대가 더 되시죠. 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더 좋아질 일만 여기. 아 여기인가요? 네. 계속 이 성능 이상으로 계속 펼쳐질 때까지. 아. 네. 아 차를 어떻게 세우냐. 한쪽으로 잠깐 세요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